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저희는 자취행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뉴욕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뉴욕에서 앞으로 3일 정도 촬영을 할 건데요. 이곳에서는 도시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걸어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빌딩들과 많은 장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곳 타임스퀘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하탄의 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개죠. 하나는 맨하탄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센트럴 파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잠을 자지 않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정보로 가득 찬 타임스퀘어라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사실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공간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이니지를 통해서 나오는 상징적인 정보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센트럴 파크에 가면 오히려 반대로 거기는 인구 밀도는 되게 낮으면서 자연이 많은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완전히 상반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곳이 왜 이런 사이니지가 많은 곳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임스퀘어가 특별한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격자형 도로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블락들이 쭉 격자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 딱 하나 예외적인 도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지금 이쪽에 보이는 이 대각선으로 가는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이것만 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공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남쪽에 있는 지역부터 항구 도시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죠. 최초의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상인들이 와서 처음 만들기 시작한 도시고요. 거기서부터 완전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월스트리트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죠. 월스트리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의 금융의 중심지이지만은 그 이름이 월스트리트인 이유는 거기에 담장이 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담장이 있던 자리가 담장이 없어지고 지금 도로가 돼서 월스트리트이 된 거죠. 그럼 거기에 왜 담장을 쳤느냐? 그 담장을 친 이남 지역들은 항구 도시로서 백인들이 살았지만은 그 담장이 있는 그 북쪽 지역들은 모두가 다 인디안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인구가 점점 늘면서 담을 허물고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는데, 이 초기에 도시 계획을 한 사람들은 격자형으로 만들었어요. 도로망을 쭉 만들었는데 원래 인디안들이 다니던 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이 대각선으로 가던 브로드웨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디안들이 말 타고 다니던 그 길을 남겨놓고 나머지 격자형을 하다 보면은 직사각형과 대각선이 만나면서 삼각형의 땅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저희가 서 있는 이 땅이 필지들 모양, 이 블랑의 모양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거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왼쪽의 길이 브로드웨이고요. 여기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격자형 도로망이죠. 그럼 두 개가 만나다 보면 삼각형의 땅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 도로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게 되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 땅에 건물이 안 앉혀졌을 경우에 제일 많이 보이는 데는 바로 저쪽 부분입니다. 눈에 많이 띄는 지역이 되겠죠. 저 걸어오거나 할 때. 그러니까 양쪽 끝에 있는 저 두 곳이 간판이 붙기에 가장 좋은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극장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이즈가 큰 건물에 그 바깥에다가는 극장에서 뭘 상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인을 달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도로 방향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선의 도로망이 있을 때에는 진행 방향에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뻥 뚫린 공간이 되는데, 이런 대각선으로 오는 길을 오게 될 경우에는 진행 방향에서 건물이 보이게 돼요. 삼거리 쪽에서는. 그래서 예로부터 삼거리가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곳에 건물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브로드웨이 극장가 중심으로 해서 사이니지가 점점 많이 생기는 이런 공간이 나온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브로드웨이 길이 사람이 다니는 길로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한 30년 전에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에는 여기는 자동차들이 다니는 길이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좁은 사이드워크에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 보니까 여기 교통량도 많고 사람들은 계속 모이고 점점 위험해지고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아예 이 브로드웨이를 자동차들이 안 다니는 길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범적으로 이 브로드웨이 두 개 블럭을 막아놓고서 차가 안 다니는 공간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서는 바닥에 페인트칠을 좀 다르게 해봤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는 인도를 높게 깔았고요. 지금은 아예 영구적으로 차들이 안 다니는 길로 만들고, 보시는 것 같은 이러한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에 오게 되면은 벤치들을 놓게 되죠. 근데 벤치가 가로로 긴 벤치들이 많아요. 두세 명이 앉을 수 있는. 근데 이 타임스퀘어의 벤치는 특비하게도 혼자 앉을 수 있는 그런 벤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벤치는 어느 방향으로 놓든지 쉽게 방향을 틀어서 놓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내가 혼자 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와서 옆에 붙여서 앉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오른쪽에 있는 사이너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의자를 좀 틀어서 앉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유자재로 360도로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서 이 의자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 다른 도시의 벤치와는 크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벤치들을 쭉 깔아놨어요. 제가 강연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도심 속에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데이터로 내세웠던 거가 브로드웨이 950m 구간에는 벤치가 170개가 있는데 신사동 가로수길에는 벤치가 3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벤치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맨하탄에 오시면은 사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김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뉴욕 맨하탄의 특징적인 풍경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세기 초반부터 난방 시스템, 이 빌딩들의 난방 시스템이 보통 스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에는 그 빌딩들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를 통해서 뜨거운 스팀들을 보내주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이 뭐 압력이 너무 세지거나 하면은 그 남는 열들을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팀들이 올라오고 오는 그런 풍경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풍경이라고 진귀한 풍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TKTS라고 하죠. 티켓 부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주변에 브로드웨이 극장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공연이 되게 많은데 예전부터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날 당일날 하는 그 공연들 표를 살 수 있는 것인데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줄을 한 100m쯤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뉴욕시에서 중요한 공모전을 하나 하죠. 그 TKTS 가건물로 돼 있었던 쇠파이프로 간판만 이렇게 올라가 있던 그런 거였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된 시설물로 만들겠다. 그래서 공모전을 하나를 한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옆에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다 티켓 사려고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700팀 넘게 공모전에 출품을 했어요. 저도 냈다가 떨어졌고요. 근데 그 당선된 작품이 이겁니다. 근데 이게 호주 건축가가 당선이 됐는데 너무 훌륭한 아이디어인 것이 이분의 컨셉은 뭐였냐면은 이미 브로드웨이 극장이 있긴 하지만은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곳 자체는 이 많은 빌보드 사이니지들 자체가 하나의 극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티켓을 사기 전에 그리고 타고 난 다음에도 이곳에 올라와서 계단에 앉아서 사람들이 보시면은 딱 이렇게 편하게 앉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 사이니지를 보는 것 자체가 극장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 공모전에 엄청나게 되게 많은 제약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제약이 뭐였냐면 바로 앞에 있는 저 프란시스 듀피라는 사람의 동상이 있는데 저걸 건드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조그마한 삼각형 땅에 티켓 부스를 만들어야 되고 사람을 어디다 줄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했어야 했는데 이 건축가는 단순하게 그냥 계단만 쫙 만들고 이 계단 밑에 티켓을 파는 부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를 산 다음에 올라와서 여기 앉아서 이 극장을 봐라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겁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 정말 그때 우리 제가 그때 뉴욕에서 사무실 다니고 있을 때였으니까 뭐 현장에 와서 영감을 받아보려고 막 여기 와가지고 아이디어도 생각해보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호주에 계신 분 오지도 않고 제 좀 울리는 사진만 보고서 상상하면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허무했어요. 저희 뉴욕에 있는 많은 건축가들이 되게 어이없어 하면서 어쨌거나 훌륭한 건축은 되게 단순한 솔루션에 해답이 있다 그런 거를 저한테 가르쳐준 그런 공모전이었습니다. 아, 지금 봐도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네, 아까 타임스퀘어에서 보행 전용으로 돼 있던 거가 다시 이 구간에 와서 다시 보행 전용으로 차도를 없애고서 바뀌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은 저희 코리아타운이 있는 그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건너시죠. 네, 여기서부터가 보통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리는 데죠. 32번 갑니다. 지금 보시면 저 앞에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코로나 때 가게에서 밥을 못 먹게 할 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이 바깥에다가 이런 임시로 된 포장마차 같은 가건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밥을 먹게 했다고 해요. 그것들이 쭉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아직 철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하프인가 보네. 다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제가 여기 있을 때는 제일 유명한 식당이 감미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층으로 옮겼는데 예전에는 이 설렁탕 하나 먹기 위해서 보스턴에서 애들이 운전해서 4시간 동안 운전해서 여기 와서 먹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아, BCD가 북창동 순두부래요. 다 봤어요. 설렁하죠. 우리가 차이나타운이나 리틀 리틀이라고 있잖아요. 그 인구의 숫자가 많으면 하나의 디스트릭트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나 이태리 사람만큼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스트리트 정도만 되는 거죠. 여기가 5th Avenue일 거예요. 가장 상업거리로 유명한 데죠. 이걸 쭉 따라가면 센트럴파크가 왼쪽에 나옵니다. 이 메인 에브뉴 성으로는 저희가 이걸 점유하기 좀 어려우니까 거기에 이면 도로라고 할 수 있는 이 32번가 이 스트리트의 브로드웨이와 5th Avenue 사이에 코리아 타운이 형성이 된 거죠. 타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코리아 스트릿이 맞는 거죠. 코리안 스트릿이. 아, 오케이. 예. 네, 저희 오늘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요. 뜨뜻한 거 먹으러 순두부 가게 왔습니다. 북창동 순두부에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라고 해서 줄 서 있는 중입니다. 쭉 걸어서 저희는 이 휘트니 뮤지엄까지 갈 건데. Yeah.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집 하나 골라서 살라고 하면은 저는 요 집 살 것 같아요. 어디 앉아서 티나 차나 마시죠. 어? 아니면